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 잘 지키셔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의 말씀을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렸을까요?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 또 지금 현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야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혈통 그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 유태인들에게만 국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복으로 허락해 주시나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복들은 참 우리가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풍성한 복인데 정리해 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복입니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복.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납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자타가 공인합니다. 유태인들 정말 뛰어난 민족이에요. 훌륭해요. 그런데 그 뛰어남의 기준이 상당히 세상적이에요. 경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능력에 있어서 또 이 힘에 있어서 자본에 있어서 그런 실력에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 뛰어난 민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민족인 건 틀림없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의 전통이 뼈에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건 사실인데 한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죠. 메시아닉 주이시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메시아닉 주데이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데 율법의 그 내용과 전통도 중시해요.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사는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희망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알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뛰어난 민족입니까?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 뛰어남의 기준이 영적인 뛰어남이어야 해요. 그런데 영적인 뛰어남이라는 그 말을 생각해보니 우리 민족은 뛰어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여 주인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그러나 은혜 충만하게 두렵고 떨리지만 기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뛰어남입니다. 부러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뛰어남이 바로 최고의 뛰어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그 뛰어난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신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숱한 전쟁을 겪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민족이 두 민족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공히 1000번 이상의 전쟁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 대단합니다. 여러분 1000번 이상의 전쟁을 겪은 민족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뭐 한국의 전쟁 역사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전쟁, 성경에 나온 전쟁만 한번 생각해보죠. 승리할 때도 있었고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승리할 때 환호했겠죠. 사기가 충천했을 겁니다. 패배할 때는요 얼마나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는지 나라의 주권까지 잃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 갈림길 결정한 것은 딱 한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했다.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조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 그러나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알아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치렀던 전쟁 패배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셔서 이들이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을 통해 불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이 민족을 두려워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약속된 복이에요. 우리도 전쟁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전쟁인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사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인사를 우리 성도님들끼리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라고요. 생각만 하지 말죠. 실습을 해야 돼요. 지금요. 하셔요. 지금요. 양쪽 옆에 계신 분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요. 얼마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요 아닙니다. 그 인간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요 악한 영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간질하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송곳니가 이렇게 커가지고 흉포한 얼굴로 피 질질 흘리면서 와 해가지고 우리한테 덤벼드는 게 아닙니다. 전쟁하자! 그렇게 잘 안 와요. 여러분 사탄은요 창세기 보십시오.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하와 공격했잖아요. 하와를 확 해가지고 무섭게 했나요? 예. 그러면 하와가 무서워서 도망갔을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을 풀게 해요. 유혹한다고요. 좋은 것. 이것을 마치 좀 격한 단어를 쓰면 미끼로 던져요. 그런 유혹이 영적인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사탄이 이렇게 지금 나를 유혹하는구나. 공격하는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서 패배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에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하나님의 민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이제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 거. 저를 따라 한번 해주세요. 이 복은 내 겁니다. 손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복은 내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은 내 겁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말고요. 이건 아닙니다. 예, 당신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이잖아요. 나눔의 특권이요. 여러분, 이 말씀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뼈 빠지게 일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데 결실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반부에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조금 달라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 하나님이 나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줄 때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동원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림으로 복을 받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양아 비추어라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태양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예, 비춰줍니다. 들판에도 비춰줍니다. 비야 뿌려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늘 창문아 오픈해라. 그러면 창문이 열려 비유 되기를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관하셨던 물이 비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과 같이 피조물들에게 명령을 내리신다. 씨야 땅에서 싹을 틔우거라. 명령 내리시고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라 명령을 내리시고 열매를 맺거라 또 내리시고 열매 이제 떨어뜨려라 이런 명령까지 다 내리십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짐승들아 새끼를 내라. 그 짐승과 새끼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업체가 됐든 직장이 됐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모든 일터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결실을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사업 파트너들이 있고요, 고객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뢰감을 쌓게 하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까지 내려주십니다. 필요하면 천사까지 동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입니다. 내 것. 아멘이십니까? 내 것이라고 외치시고 아멘이라고 외치시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 전역을 큰 트럭을 몰고 누비면서 다니시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또 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 번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저를 만나고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은 간증을 그때마다 해주셔요. 재밌는 간증도 있어요. 그분 말씀으로 직접 들어야지 훨씬 더 기쁜데 다 아시죠?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셔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다음에 번개에다가 뭐 그러니까 미국의 중부 동남부 이쪽으로 가면 그런 날씨를 만날 때가 있대요.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운전을 해야 될 때 혼자 그 큰 트럭을 짐까지 잔뜩 싣고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번개치고 바람 불고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섭죠.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가야 되고 졸음은 쏟아지고 무서운데 졸음이 쏟아져요. 참 그래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해요. 그럴 때 이러면서 그 집사님이 외친 한마디, 아버지 거기 계시죠? 이러신대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이 하신 거하고 똑같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미국을 다녀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복을 많이 내려주셨는지 피부로 느낀대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저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뭐 골짜기면 골짜기, 들판이면 들판, 뭐 오곡백과가 정말 넘쳐나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그렇게 기름진 땅을 보니 하나님이 복을 내주셨음이 분명한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와 십자가가 있더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말에 동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그곳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또 간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 뛰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활짝 열어주시고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선거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통령 선거 전에는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할 것인가 많이 고심하시고 기도하셨겠죠. 또 판단하셨겠죠.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 우리는 이민자니까 정책을 이민자를 위해서 누가 더 좋은 정책을 펼쳐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결과를 주셨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해석해낼 줄 알아야 돼요. 개인을 보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은 다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고요. 사람을 높이 세우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결정됐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죄악된 면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회개의 영을 심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이 큰 나라 움직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요 훌륭한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동역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동역자들도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은 무엇을 봐야 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니 이 나라에 새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 보니까 예, 미국 온 나라에서 반대 시위하고 뭐 폭력이 행사되고 또 이민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기사들을 대하면 괜히 걱정도 돼요. 그런 일들 현실로 다가오는 것 불안한 일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복이 이 땅에 임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통령으로 임명된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새로운 대통령 이 정권인수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투표권 행사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아직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게 돼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사를 대하고 보니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통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이 우선이고 정치가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아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심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면서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모으셔서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참지 못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거나 예 도마에 올려놓고 그렇게 칼질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한번 일을 보세요. 대법관 9명이요. 이 큰 나라에 동성결혼법을 제정합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그 법을 따라야 돼요. 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닙니다. 공립학교에 다니니 공립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공립학교의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우리 딸내미들 샤워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그 샤워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제가 듣고 있다고요. 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아이고 저는 애 다 키웠으니 상관없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설마. 여러분 애 다 키워놓은 여러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대로 가면 이렇게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감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훼손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는 이와 같은 현실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후손에 그 후손에 그 후손에 그 후손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줄게 1000 generations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아이고 그저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졸업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실망하실 거예요. 야 내가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에이 캔슬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겨우 9명이 전국의 법을 제정한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결혼에 관한 법을? 이렇게 교만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찬스가 오고 있잖아요. 예, 대법관들도 연방 대법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에 따라 결혼법을 제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팀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도모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 모든 것 안에 이와 같은 우리 현실에 오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뭘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사이에 한 단어?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면? 잘 구하면? 먼저 구하면. 먼저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나?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이십니까?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우리로 하여금 복받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그렇게 재확인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 모든 약속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